정말 오랜만이죠. 저는 어저께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되게 오랜만에 쉬는데 좀 푹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많이 못 자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소화 기능도 다 떨어져서 막 어제도 치킨 두 조각 먹고 체해가지고 소화제 먹고 그래서 저는 오늘 푹 쉴 예정입니다. 힘들 때마다 아까 핸드폰에 시험 끝나면 하고 싶은 거 메모 적어놓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시험 끝난 날 하려고 메모 적어놓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아침에는 그 공부했던 자료, 종이 자료들을 다 버렸어요. 근데 그때 되게 치열하고 열심히 했던 자료라서 살짝 약간 정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사진으로 좀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남겨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빨래를 좀 개고 강아지 산책을 좀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앞머리를 길렀어요. 앞머리를 기름과 동시에 머리 제가 미용실 안 간 지가 1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미용실 예약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앞머리가 한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뭐 이때만 없어봤고 항상 앞머리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 삶의 질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계속 앞머리가 없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해 못하실 텐데 와 진짜 너무 편한데요? 이 편안함을 두고 맨날 앞머리를 내려서 앞머리를 내린다고 해서 얼굴이 작아지는 건 아니었는데 굳이 그렇게 앞머리를 잘라가지고 산책 가고 싶은 강아지 일로 오세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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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강이 붙여. 강이 일로 오세요. 이쪽 손부터야. 이쪽 손부터야. 손. 이쪽 손. 이쪽 손. 그렇지. 잘했어요. 자, 준비 끝. 수리. 수리 가고 싶어요? 수리 앉아. 앉으면 갈게. 앉아. 그렇지. 너무 좋아. 수리야, 거기 다리 걸렸어. 수리야, 거기 산책 다리 걸렸다고, 산책 중에. 여기 다리 걸렸다고, 쇼 다리야. 조심히 조심히 인사 인사할 길인데 인사 인사 인가 아 인가다 아 진짜 신중하네 그냥 싸 강이야 얼른 인가해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발 씻을까요? 들어가 샤워부스 들어가 발 씻게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스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합니다. 자, 또 뉴 아이템이 생겼어요. 저희 집에. 그것은 바로 짠! 캡슐 커피 머신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웃긴 거 발견했어요.
제가 이거 시험 보기 전에 너무 졸리다고 먹었는데, 이거 분홍색 디카페인이었어요.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언니가 계속 집에 있으니까 좋지. 제가 이제 10분 뒤에 미용실에 갈 건데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색으로 염색을 할지 어떻게 자를지 못 정했는데 항상 이렇게 못 정하고 그냥 가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할 때는 항상 조금 망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길이도 막 엄청 긴 것도 아니고 앞머리도 지금 이만큼 길었거든요. 그래서 앞머리도 약간 어중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되게 모르겠어요. 머리숱이 많이 없어졌어요. 공부하면서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진짜 고민이다. 고민이다. 네. 그게 바로 저의 결론입니다. 에스프레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생이 이제 샀을 때, 아, 이거 도대체 왜 샀냐고. 어차피 카페 많이 가고, 집에 이제 커피 머신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그 필립스 커피 머신 있는데 왜 샀냐고 했는데, 제가 진짜 많이 마시고 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되게 커피가 부드럽고, 그 맛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집에 얼음 정수기만 이제 있으면 되게 완벽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저는 더 집순이가 되겠죠. 아예 안 나가고 막. 또뉴 아이템이 요거 크레마인데 이것도 제가 산건 아니고 동생이 샀어요. 제가 책을 진짜 편식해서 읽는 편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냥 재밌는 소설이에요. 최근에는 진짜 거의 책을 안 읽었고 한참 많이 읽었을 때는 그냥 그 당시에 재밌는 소설을 위주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 거지만 오늘부터 또 책을 열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북으로 책을 빌렸어요. 책을 빌렸는데 뭘 빌렸냐면 또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잠. 이거를 이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그래서 이거 읽으려고요. 이따가 머리하면서. 이게 엄청 눈이 되게 편해요. 진짜 책처럼. 그래서 책 많이 읽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안 들고 다녀도 돼가지고. 저는 이제 미용실 갔다 오겠습니다. 머리 어떻게 하지? 저는 머리 다 하고 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머리를 했더니 진짜 너무 개운해요. 제가 시험 끝나면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얼굴 왜 이렇게 달덩이처럼 나오지? 귀여워. 네. 그것은 바로 기생충을 보는 거예요. 시험 준비하면서 봤던 영화가 알라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이렇게 막 뭔가 영화나 책이나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막 의미를 되게 많이 곱씹어보고 막 이러는 편이어가지고 약간 기생충 보면은 또 뭔가 그럴 것 같아서 안 봤거든요. 그래서 기생충을 TV로 보고 그리고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피자를 시켜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여러분, 제가 지금 카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 페퍼로니 시켜 먹을 거예요. 여기가 갈릭 소스가 맛있어가지고 하나 추가해야 돼요.
아, 진짜 너무 배고프다. 귀여워. 강이 이거 가져와. 뽕. 어디 있어 강이야? 찾아와 가서. 찾아. 어디 갔어? 다시. 뽕. 어디 갔어? 찾아와 가서. 여기 없어. 아휴. 맛있겠다. 너무 행복해요. 여기 갈릭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일산 사시는 분들은 그 착한 피자 추천드립니다. 저 원래 도미노 피자 좋아하는데 저희 집이 도미노랑 좀 멀다 보니까 항상 좀 식어서 와서 저는 그냥 가까운 곳으로 시키는 게 좋거든요. 따끈따끈할 때 먹으려고. 오! 치즈 스틱. 여기가 원래 버팔로윙도 진짜 맛있거든요. 피클도 수제 피클이에요. 좀 이런 클래식한 피자 좋아해요. 그냥 치즈 피자나 뭐 이런 페퍼로니 피자 아니면 좀 그 얇은 화덕 피자는 마르게리따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통화 내용 또 영화 끝. 와 재밌네요. 꾸루잼. 이제 씻을 거예요. 엄청 꼬질꼬질해졌어요. 저는 이제 팩을 하고 자려고 하는데요. 아, 아니다. 팩을 하고 오늘 거 편집을 좀 하고 자야 될 것 같아요. 팩이 너무 투명해가지고 얼굴을 전혀 가려주는 효과가 없네요. 너무 못생겼다. 이제 최근에 잠을 좀 못 잤더니 피부가 완전히 뭐 여드름 나는 거는 둘째 치고 유분도 없고 수분도 없는 완전 그냥 무슨 풍선 같은 상태인 거예요. 막 발바닥 같은 상태. 뭐 화장을 하면 이게 이렇게 안 발려가지고 이렇게 막 찍어서 어떻게 얹는 느낌으로 아까도 화장을 했는데 앞으로 며칠은 팩도 많이 하고 좀 잠을 푹 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엄청 꿈같은 하루를 보냈어요. 저게 뭘 꿈같냐. 너무 평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피자 먹으면서 영화 보는 거는 진짜 너무 그 행복함의 정점을 찍었어요. 그만큼 이제 뭐 시험은 아쉬움은 남는데 최선은 다 했다고 생각 해요. 저의 체력과 저의 집중력이 닿는 한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너무 붙으면 진짜 엄청 좋겠지만 붙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죠. 300명 뽑는 시험에 3,9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모두 다 같은 마음일 텐데 다 300명 안에 들을 수 없는 거니까 저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좀 패턴을 찾아가려고 해요. 이제 책도 읽고 운동도 좀 하고 시험 결과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 하고 이제 시험 결과 나오면 그거는 그때 생각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저의 손에 있었던 거였지만 이제는 제 손을 떠났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지낼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편집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